좋아요, 구독, 욕맨! 욕맨!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직원으로 같이 일할 때 짜증나는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뭐 서비스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반 회사에서나 같이 일할 때 특별히 이렇게 뭐 잘못한 건 없는데 뭐 아니 잘못한 게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짜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짜증나는 유형,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맨날 지각하는 유형. 예를 들어 출근 시간이 9시인데 맨날 뭐 9시 10분, 9시 반, 9시 15분 맨날 이렇게 애매하게 늦는 사람도 있고 아예 늦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각을 거의 그냥 밥 먹듯이 맨날 하는, 자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면 짜증나죠. 왜를 같이 오픈 준비를 해야 된다든지 같이 이렇게 서로 업무 분담을 해서 나눠서 똑같은 월급 받고 똑같이 일해야 하는 건데 내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 못까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 지각하면 진짜 짜증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일을 진짜 못하는 유형. 그러니까 일을, 그러니까 물론 처음엔 누구나 다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경력이 쌓이고 배우면 점점 잘하게 되잖아요. 근데 일을 오히려 하면 할수록 더 일이 없어지고 잘해야 되는데 일을 너무 못해서 오히려 그 사람이 하면 일을 오히려 일 하나 할 게 두 개가 되고 오히려 더 복잡하게 되는, 이렇게 일을 너무 못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가 있고, 짜증나죠 같이 일하기. 그러면 세 번째는 일은 잘하는데 너무 인간성이 싸가지가 없는 경우. 이제 같이 일하는데 뭐 인간성이 너무 막 이렇게 말투도 약간 싸가지 없게 틱틱거리면서 말하고 기분 나쁘게 얘기하거나 상대방을 뭐 비꼰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약간 말투나 이런 행동에서 좀 싸가지 없는 사람 유형, 이런 게 굉장히 짜증이 나죠 같이 일하기. 네 번째, 텃세 부리는 유형. 뭐 지가 뭐 예를 들어 여기서 뭐 10년 20년 뭐 이렇게 일했어도 텃세 부리면 짜증난데 고작 몇 개월 차이, 뭐 1년 차이 이렇게 나는 거 가지고 일적으로 알려주거나 그런 건 당연히 안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텃세 부리는 거 있잖아요. 내가 여기 일찍 들어왔으니까 네가 뭔데 어디서 굴러들어온 독이? 약간 이렇게 하면서 텃세 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치고 진짜 인간성 좋고 좀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못 봤습니다. 그런 유형이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 유형, 내가 할 일이 아닌데 그 일까지 나한테 부탁하는, 그러니까 시키는, 어떻게 보면 부탁이자 시키는 그런 유형. 그러니까 당연히 지가 하고 지가 해야 되는 건데 나한테 당연하게 시키는 거예요. 뭐 이거 서류 좀 나왔을 때 제가 할 일은 그냥 요것만 하면, 뭐 예를 들어 이거랑 이것만 하면 되는데 저거 뭐 이것도 했을 때 네가 도와주면 더 편하겠지? 이러면서 약간 은근히 시키는 유형, 내가 안 해도 될 일을, 그러니까 일을 더 추가로 만드는 거죠. 네. 그런 경우 이제 뭐 싸우지 않는 이상 좀 약간 뭐 서로 이게 의견 충돌이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 그냥 그걸 따르는 경우도 있고 뭐 그거는 이제 자기의 마음이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는 되게 짜증나죠. 내가 할 일이 안 해도 될 일인데 어떻게 보면 늘어나는 거니까. 근데 그게 호의인데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해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굉장히 짜증나죠. 그래서 오늘은 좀 같이 일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짜증나는 유형에 대해 알아봤고요. 아, 하나 더 있다. 마지막 하나 더 알아볼게. 하나 더는 정치질하는 유형,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 회사를 같이 다닌 직원들끼리 뭐 한 명은 얘를 뭐 좀 사이를 뭐 왕따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요렇게 얘는 얘랑은 얘기하지 마, 야 얘랑은 좀 해주지 마 하면서 약간 사내 정치질하면서 막 초등학생도 아니고 약간 왕따 같이 약간 이렇게 좀 깔짝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진짜 짜증나요. 막 근데 더 웃긴 건 그 사람을 모두 다 싫어해요. 그 사람이 직책이 있어서 그냥 받아주고 있는 거지 모두 그 사람을 싫어하는데 겉으로는 티를 안 낼 뿐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사내 정치질하는. 그러면 오늘은 같이 일하기 짜증나는 유형에 대해 알아봤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욕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 좋아요, 구독, 욕맨!